야, 김민재, 킹민재죠? 예, 진짜. 레알 마드리드랑 PSG. 김민재 에이전트 연봉 2배 인상 요구. 와, 가나 보다, 진짜. 야, 레알을 간다고? 아니, 근데 PSG는 좀 의외네. PSG 수비 허벌이야? 거의 너무 양악 구단 아니야? 근데 평점이 미쳤다 하더만. 나폴리에서 지금. PSG가 허벌이구나. 하긴 뭐 메시랑 저 은바페랑 그렇게만 유명하니까. 근데 라모스 있지 않나? 라모스가 근데 좀 나이가 좀 많잖아. 그지? 김민재 PSG에서 메시랑 한솥밥 먹으면 씨바 진짜 국뽕 막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오,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레알? PSG? 메뉴 갔으면 좋겠다. 역시 근본은 EPL이지. PSG랑 컨트야, 레알이 이거 관심 갖고 오피셜 아닌 다 있다고. 기자들이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임. 아, 맞아? 예레이 씨. 상상만으로도 그냥 근데 진짜 가슴이 웅장해졌었다, 순간. 같은 반 여자애한테 선톡 온거 인증한다. 안녕? 응? 안녕? 내기 져서. 내기 져서. 아, 맞아. 그 비오가 어제 또 폭로 당했더라고요. 그 유찬욱이라는 사람이 이제 비오예요.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저, G드래곤 그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어떤 해프닝이 있었죠. 예. 근데 그일 있고 나서 조금 떠들썩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또 비오의 지인이었던 사람이 폭로를 합니다. 비오 때문에 자살 충동, 분리불안, 공황장애 앓고 있다고. 뭐 그랬다고 하네요. 아마추어 시절 비오가 보낸 절실한 메일을 보고 처음 그를 뽑아준 사람입니다. 무명 시절 힘들어서 찾아올 때마다 형으로서 개인 사비로 술과 밥을 사줬습니다. 얘기를 들어주고 항상 잘될 거라고 옆에서 응원해줬었고, 믿어줬으며 제가 살 수, 아, 나 목이 이상하다. 나 목이 왜 이러지? 잠시만요. 알러지 반응이 갑자기 확 올라오네. 괜찮아요. 됐습니다. 아무튼 뭐 물심양면 가리지 않고 직접 옆에서 돕고 매니저 역할까지도 서슴지 않았었던 정말 비오랑 가까웠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오 일마가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180도 태도가 돌변했어요. 나 거기서 진짜 배신감 엄청 크게 느꼈습니다. 일마가요? 잘 나가니까요. 매사에 짜증은 물론이고 지가 잘못한 것도 나한테 책임 전가하려 그러고 가스라이팅 오지겠습니다. 저랑 15살 차이 나는 믿었던 동생이었는데 세상에 내가 말로만 듣던 연예인 갑질과 수차례 인격모독, 윽박 지르던 모습이 너무 또렷해 가고 선명해 가고 잊혀지지도 않고
지금도 수치심과 모멸감에 치가 떨려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좀 해석을 해봅시다. 예. 그리고 비오 노래 중에 브랜드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표절 맞아요. 원곡 작곡가가 표절권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그 일을 해결하려고 돈을 지불하고 겨우 아무 일 없는 듯이 원망케 무마시켰습니다. 돈으로요. 이건 큰데? 고마워하긴커녕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에 나 진짜 실망과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한 번은 간절히 뮤직비디오를 찍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개인사비로 입금해준 적 있었는데 후에 역으로 제가 뮤비를 찍을 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는 거짓말로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가 뭔가 걸렸는지 취한 듯한 목소리로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잘못을 인정하는 듯 안 하는 듯한 어정쩡한 말투와 핑계만 잔뜩 늘어놓다가 끝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이 저는 배신감에 비호 때문에 밤새 울었습니다. 약으로 버티며 사람들 앞에서 멀쩡한 척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비호로 인한 억울함과 울분으로 현재 정상생활할 수 없는 지금까지 이런 아 근데 좀 뭔가 피해의식이 너무 찌들어있는데 이 사람? 아니 뭐 괴롭힌 것도 아니고 비호가 뭐 얼마나 모멸감을 줬다고 그 마약왕 이두삼이 마냥 뭐 밥솥에다가 오줌을 싸갖고 그걸 갖다가 뭐 위스키랑 섞여갖고 마시라 그랬어 뭐랬어 그 정도 아니잖아 어? 뭐 오줌을 갈겼어 뭐랬어 이건 좀 무튼 제가 경험한 일이며 이에 대한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들과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쓴 글에 반박을 제시한다면 제가 가진 이 팩트로 답하겠습니다. 저는 얼씨구 사과나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고 대중들 앞에서 순수한 척하는 가식을 보고 들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아서 힘겹게 용기 내서 폭로합니다. 사람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놓고 당당히 활동하는 비호 유찬욱 그의 이중적인 삐뚤어진 인성 사람들이 속고 있는 실체에 저는 행동을 취할 예정입니다. 좀 비호가 올해 뭔가 올해 초에 막아 꼈나 보다 굿을 한번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잡음이 심하지? 그 작곡가 떴어요 입장 이 브랜드 곡 작곡가 피셜 떴어? 예 이제 링크 드렸어 링크 줘봐봐 드렸습니다 이 사람 나는 높은 확률로 이 사람 잘못인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라기보다 물론 뭐 개개인의 그 같이 친하게 지냈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물론 이해관계라는 게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글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에는 그냥 손절하면 끝인 건데 안녕하세요 비호 작곡가예요. 브랜드 이 노래 적법하게 협업한 곡입니다. 비오의 앨범 타이틀 자격지심에도 참여를 했으며 뮤지션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괜한 오해를 부른 억측과 추측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누구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 작곡가 피셜 올라왔구나. 이건 뭐야? 원곡자도 표절한 게 있는 것 같다. 아, 혼란스럽다. 뒷사정은 잘 모르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페미 마냥 익명에 숨어서 욕하는 것도 꼴보기 안 보기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요.
요즘 제일 하고 싶은 거.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 같은데 그냥 원작자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뭐 작곡가가 뭐 아니라 그랬으니까 아, 전 비오 좋아합니다. 예, 노래가 좋더라고요. 예, 까만색의 하트를 보내 이 노래도 아주 좋더라고. 나 바이크 탈때 가끔씩 이 노래 그 알고리즘으로 나오면은 아주 좋아했거든요. 예. 정리가 아직 정확하게 안된것 같은데 이럴 때는 힙계를 들어가면 돼요. 예. 그거 토요일 노래죠? 검정색 같은. 비오 면상 보니까 이유 없이 개 패고 싶으면 개추는 뭐야? 뭐야, 이 새끼들 뭔. 비오 브랜드 작곡가 역강강 당하고 있다. 그 사람이 그 반박했네?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 봐. 애초에, 애시당초죠? 애초 당시. 애시당초에 표절이라고 DM과 이메일은 왜 보냈습니까? 몇 달치 브랜드 음원비까지 요구해서 돈다 받아먹고 서류에 누설하지 않기로 승인까지 한 당신이 이제야 적법 증거입니다. 떳떳하시면 비오의 브랜드 곡이 절대 표절이 아니고 당신은 입 다물어주는 대가로 전 회사 측에 받은 돈이 단돈 1원도 없으며 표절 이메일과 DM은 보냈지만 비오와 아무런 대가 없이 합의 아래 발매한 적법하게 협의한 깨끗한 곡이라고 말씀해 보시죠. 난돈 받았으니 다 괜찮다. 자기 곡을 그대로 베꼈음에도 불구하고 돈몇푼 지어주고 다른 곡 참여시켜주니 편들어주는 당신은 자존심도 없는 비오와 똑같은 음악인의 양심마저 저버린 사람입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누설 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치 들어갈 예정입니다. 과연 이것도 비호가 돈으로 막아줄까요? 뭔가 알고 있긴 한가 보네. 작곡가가 먼저 연락을 했었네요. 이거 저기 우리 내 노래 같다고? 네. 그랬더니 이제 둘이 협의를 한 거야? 그렇죠. 협의를 해서 이제 뭐 다른 곡도 참여시켜주고 이걸 비밀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약까지 한것 같은데. 그러면 표절이 맞지. 카톡 간 내용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뭐야, 비호야? 성윤모 아닌가요? 성윤모가 누구야? 그 성윤모 배우 하셨던 분이. 성윤모가 누군데? 아니, 안 보셨구나 그러네. 응. 신병 드라마에 나오는 성윤모 배우입니다. 코트야. 이창혁도 예술 키키키요. 힙계에서 그러니까 이 배우를 닮았다고 하니까 나는 윤모라고 하니까 그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주먹 그 양호원한테 주먹 든 사람 있잖아. 배우 김연규 씨네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윤비구나. 이름 헷갈리노. 제 이름은 최민철입니다. 전 비호가 누군지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의 갑질과 정신폭력, 아까 그 표절 그 시비 그거 그 폭로한 사람이구나. 비호는 이미 팔린 타이피트 곡을 알면서도 표절했다. 비오는 이 사실을 회사에 숨긴 채 브랜드라는 곡을 발매했다. 이에 원곡자는 표절에 관해 회사한테 메일을 보냈다. 이 노래 제 노래랑 좀 비슷한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멜로디 구성과 BPM과 키마저 똑같은 명백한 표절이었기 때문에 회사는 원곡자를 직접 만나서 부탁을 했다. You're like, why, yes, 곡값 몇 달치의 음원 수익 전부 작곡비, 편곡비 등 원곡자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토해냈으며 변호사의 자문으로 이 사실을 무마시켜줬다. 비호의 뻔뻔한 점은 회사를 속이고 책임을 떠넘긴 것도 모자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원곡이구나. 똑같은데? 확실히 어떤 모종의 그런 그 거래라고 해야 될까? 관계 같은 게 좀 있긴 있었네.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업계 내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은 그걸 저걸 또 표절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거 아닐까? 어쨌건 합의를 봤잖아. 윤모라고 하는 게 존나 웃기네. 산이 이번에 나온 앨범 가사에 비호 저격 있네. 여름끝 매미. 이것저것 붙어 다니면서 매미다. 너 하는 짓거리 보면 동시에 나 하품가. 이건 근데 꿈보다 해몽 같은데? 왜 매미라고 얘기를 해?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핫한데. 비호가, 그지? 아이고, 어쩌려나? 뭔가 진짜 잡음이 많네. 믿을 건 비호 말고 창모다. 거기다 또 이제 유아인 종말의 바보 디스토피아 포스트 아포칼립스 SF 드라마 여기에 이제 주연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이파이브 승부 와 이거 이병헌님이랑 같이 나오는 그 왜 그랬을까 진짜. 아니 보통 그런 거에 빠지면은 향 우울성 정신 그런 약물 같은 거에 이제 그 빠지려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작품 활동 때문에 너무나도 바쁘고 또 사실 오퍼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유아인은 이제 연기 잘하는 정말
배우라는 그런 또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흔치 않은 배우이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는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배우인데 오퍼도 엄청 들어올 텐데 그거 작품도 막 고르고 하고 그럴 텐데 뭐가 아쉬워서 그럴까? 그러니까 마약이 세 개나 검출됐다 그러잖아. 코트야. 마약하는 사람들은 거진 모든 재미를 다 봤기에 더 재밌는 거 없을까 하다가 빠져든 미음키요. 그 뼛속까지 그냥 자극적인 거에 막 물들어 버렸다는 이런 말일까? 세계일보에 이분 그 유명하신 분이죠. 남성의 역차별 문제는 심각해요. 젊은 세대 요즘 영패미들의 분노가 키워드입니다. 영패미의 분노를 이해하라 그러는데 남자는 분노가 없습니까? 오세라비님,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한국 남성들은 내 생에는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번 생은 한국 여성과 결혼은 포기해야 되겠다. 해외 여성과 만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폴란드 그쪽 여성과 실제로 사귀는 걸 저는 봤어요. 제가 하는 공부 모임에 남자들이 이제는 한국 여성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속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평등도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다 있어요. 50대 이상 흔히 말하는 아재들, 이런 분들은 어쨌건 남성 중심 사회에서 혜택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소외자죠.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결혼을 포기하잖아요. 자꾸만 여성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제는 저출산, 혼인율이 낮은 문제, 남성들에게로 왜 눈을 돌리냐는 이야기입니다. 남성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차별을 느끼는가?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요. 이게 진짜 팩트야. 여자들은 세상에 불만이 있고 족같고 우울하고 그러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기보다는 좀 이제 연대를 하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끌어준단 말이야. 여자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이 또 실제로 잘 돼 있고, 근데 남자들은 죽어버려 그냥. 이게 여자랑 남자의 차이야. 남자들은 죽어버려. 압도적으로 높아 자살률이. 결혼도 못해, 쓸쓸히 고시원에서 고독사해.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50대 남성이. 김순지마 최근에 여명숙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저 아줌마 증거 조작해서 무고하는 사람인 돈 벌려고 저러는 거. 그래? 그것까지는 난 모르겠네. 근데 지금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요거를 보자. 뭔데? 그런 거 없는데? 개수작 TV에 있다고? 아니 난 두 분 다 좋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웠나? 데이트 폭력 이어가는 MZ세대 남성들. 프레시안? 유사 언론이네. 얼씨구. 소설을 썼다고? 어떤 부분인데? 마포구에서 잘나고 누웠는데 옆집에서 다투는 소리 들려갖고
현관문이 우당탕 열리더니 사람이 뛰는 소리가 들리고 아파트 복도를 이쪽 끝에 저쪽 끝으로 다다다다 맹렬하게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라. 세월이 흘러 부산시 사하구 바다가 보이는 주말 오후 거실 소파에서 나른한 오후에 낮잠이 들려고 하는데 옆집이 시끄럽다. 발코니를 통해 바람결을 타고 전해지는 여성의 목소리. 제발 좀 그만 좀 때려. 아내를 코너에 몰아놓고 사람 하나 잡듯이 때리나 보다. 신고할까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했는데 벨을 누를지 고민을 했는데 여지없이 이 글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여지없이 스윗한 똥팔육이었다고. 첫 단계 저널리즘. 야 진짜 남녀와 갈등이 극에 달했다. 아니 오늘 카페에 올라온 이 글들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극에 달한 것 같아요 진짜. 여성 호르몬을 맞은 남자들 근황. 와, 가슴이 자라나네. 헐. 대머리가 복구가 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완전 털린 건데 어떻게 했지? 오케이 했노? 여성 호르몬을 맞으면은 머리가 계속 나게끔 돼 있나 보다. 그럼 탈모의 치료는 결국 여성 호르몬이란 얘기야? 가발이겠지. 여성형 탈모도 있거든 사실은. 이야. 보디빌더였는데 이렇게 탈바꿈했네. 호, 이쁘다. 자 그럼 역으로 여자가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충격적이야. 자기 때문에 현타 와서. 아 이거 아닌데? 뭐라고 검색이 나오더라? 그 피트니스나 이렇게 그런 그 맞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이름을 약투에 나오는 약물 이름이 뭐였지? 그거 이름이 스테로이드. 이건 말고 이거 나 이거 보고 되게 놀랬어. 주인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의 삶을 살고 싶어서 남성 호르몬을 투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시죠. Hi, my name is G and this is my voice pre-teen. Hi, my name is G and this is my voice 1 month on tea. Hi, my name is G and this is my voice 9 weeks on tea. Hi, my name is G, and this is my voice 11 weeks on T. Hi, my name is G, and this is my voice 13 weeks on T. Hi, my name is G, and this is my voice 20 weeks on T. Hi, my name is G, and this is my voice 10 months on T. Hi, my name is G, and this is my voice 1 year on T. Hi, my name is G, and this is my voice 2 years on T. Hi, my name is G, and this is my voice pre-teen. Wow. G는 진짜 신기하지 않아?
testosterone. I have some friends who say it is like a wonder drug. It makes them feel great. It makes them feel, you know, frisky and young, and it's great for their skin. The negative side effects would be my lovely singing voice, hair like a monkey from my head to my toe. 여자가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 근육이 자라고 머리부터 그 기분이 좋고 뭔가 해낼 것 같은 그런 뭔가 그런 당찬 그런 기분이 올라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털복숭이가 되고 그리고 그 저 음핵이라 그러죠? 예, 그 땅콩? 아, 너무 저랑 적합한가요? 그게 이제 부풀어 오른대요. 예. 그리고 목소리도 변한대요. I mean, hair growing out places you don't even want to talk about. I mean, I want to stay feminine. Yeah. Like, I think that's why I get so much work is because I still look like a woman and, you know, I still have hard muscles. In my experience, steroids are just going to make you more of whatever you are. Testosterone. I have some friends who say it is... Fitness계에서 많이 일어나나 봐. 이런 일들이 바디빌드 보스틴 로이드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드라마틱한 자신의 몸 변화를 유튜브에 올려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12년, 13년이었을 겁니다. 17년 인터뷰에서 미친 용량의 약물 사용은 줄인다고 했던 로이드는 펩타이드 사용으로 스테이지 5 신장 질환을 겪었고 본인 말로는 하루에 구토를 30번이나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2년에 로이드는 사망을 했습니다. 대동맥 파열로 인한 내부 출혈이 원인이었죠.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맞으면 이게 사람이 목숨이 위험해지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자 그러면 우선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피지컬 백에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비키니 선수 송아름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왔던 친구가 안 나오면 궁금해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가 잘못되면 누굴 원망할 건데 누굴 탓할 건데 이제 거상한참 했을 때 그때 물어보는 사람들 엄청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남자애들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일단은 성인을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아 근데 그것도 그런데 아 이제 아빠로서의 위치에서도 그렇고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로서의 위치도 그렇고 남편이 제 눈을 피해서 집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센터로 이제 택배들을 시켜. 진짜 이쁘신 것 같아. 근데 김강민과 와이프분이 뭐 썼건 안 썼건 진짜 신기하다. 호르몬이 주는 영향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여러분들은 성을 바꾸고 싶나요? 바꾼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끔씩 남자들끼리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도 뭐 모이면 할 수 있겠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면 진짜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남자들 특이 뭐냐면은 지금이 너무 불평불만이 이제 뭔가 불합리함 이런 걸 많이 느꼈나 봐. 여자라서 이제 뭐 받는 그런 대우들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면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자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 같은 걸 보고 나서 내가 다음 생은 진짜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 지금 남자로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절대 내가 아무리 이쁘고 더 엄청난 그 뭐 대단한 삶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여자로 태어나면 난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해야 되잖아. 생리대 그 끼고 또
여초에서 항상 하는 얘기야. 또 녹은 게 돌려 죄송한데 그 생리할 때 그 나오는 게 그 약간 좀 뜨거운 구울을 몸에서 쏟아내는 것 같다 막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막 그 냄새도 막 샹내 난다 그러잖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고, 그 속옷도 예 이렇게 두 개를 착용해야 되잖아. 어 그런 느낌들이 여자들이 얘기하는 그 여자로서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좀 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 아 그냥 진짜 그 뭐라 해야지 생물학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여자로 사는 게 힘들겠다. 아 그리고 또 화장품 자기 관리하는 그런 비용 뷰티 이거 관심 없고 그러면 남자들한테 저기 관심을 못 받잖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조금 여자로 사는 게 나는 빡셀 것 같아갖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근데 사람보다 더 태어나고 싶은 건 향유고래로 태어나고 싶네. 아까 그 고래 보니까 좀 멋있더라. 다음 생은 내가 꼭 향유고래로 좀 태어나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꼭 저한테 먹히는 크릴새우나 플랑크톤으로 좀 태어나주세요. 예, 다음 생에 다 먹어버리게. 감사합니다. 배우계 카리나라고? 최수빈. 에이 이건 바이럴이지 안 봐. 출산율 해결사 90년대생이 온다. 오 90년대생들이 좀 애를 많이 낳나 보네. 이제 낳으려고 하나? 무슨 말이야 이게. 91년생부터 95년생이 되는데 그 출생아 수가 70만명대로 회복되던 그 인구대가 90년대생들이에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 24만 9천 명인데 48만 명이 태어난 10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인데, 이렇게 아이가 줄어든다는 소식은 한두 번도 아니라서 놀랍지도 않을 정도인데,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0.78이 나왔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한 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이며 그마저도 독보적인 꼴찌다. 암담합니다. 반대로 정부는 희망적인데요. 91년생부터 95년생까지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로 회복됐던 그 인구대 주 출산 연령으로 진입을 하면 출생아 수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젊은 여성 인구 자체가 많은 90년대생이 온다 이 말입니다. 90년대생인데 90년대생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C발 지들이 망쳐놓은 걸 왜 90년대생들한테 수습해달라고 지랄이냐. 국가시고요. 다 같이 뒤집시다. 섭종하기 전에 회사 갔다고. 게임 회사 갔다고. 절대 섭종 안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피임약 500배. 누누티비 운영자의 마음가짐. 하 저기요 제가 친구들한테 넷플릭스 쓴다고 거짓말했는데 님이 늦게 올려갖고 망신당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밈이라더만 누누티비 맞죠? 존나 웃겨. 제발 부탁이다 영자야. 이번엔 넷플릭스보다 더 빨리 올려주면 안 되겠냐? 이 지랄하고 그 이게 미마가 된 게 존나 웃겨. 걔 쌍욕 박으면서 어? 아 집에서 할 짓거리 없는 개백수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올려 씨발년 하면서 걔 쌍욕 박잖아. 거기다 이제 운영자가 친절하게 댓글 달아준다더만.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망신당할 일 없도록 시간을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 방금 그 댓글 뭐지? 아 내 눈을 순간 의심했어. 코피야 넷플릭스 해킹해서 빨리 좀 올려달라고 함. 비응신들 했는데 넷플릭스 돈 주고 사람들 욕 말하는 거 맞죠?
아니 왜 OTT 서비스 정상적으로 돈 주고 쓰는 사람들을 왜 능욕하냐고 개새끼들아. 어? 너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보니까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거야? 중국 저리 가라. 왜 누누가 안 뜨냐? 이거 뭔가 버그인가? 제가 찾아드릴게요. 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링크 드렸어요. 어지러지란 누누TV 댓글 넷플릭스가 살짝 늦네요. 십새끼들아 일어나냐? 일처리가 너무 늦네. TV 출연도 했더만 또 늦게 나오네요. 미리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보다는 빨리 나와달라는 것도 참. 아니 뒤질라고 한 시간 지나 쳐올리네. 초심 잃었냐 영자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번만이다. 넷플릭스가 오늘은 더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조금만 속도 올려주세요. 그럼 넷플릭스를 쓰지 누누TV를 쓸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아니 영자야 빨리 좀 올려주세요. 아 5시가 넘었는데 뭐한 거? 불법 사이트 신고해볼라? 아 빨리 올려주시면 다시 넘은 지가 40분이 넘었는데 공짜로 보면서 개 병신 그지 새끼들 말 존나 많노. 니도 공짜로 보는 거 그지 새끼 아이가. 그래서 닥치고 보는 중 히읗. 공짜로 보는 건 감사히 쳐보세요. 댓글 인성 빠았네. 너네는 좀 사회 나오지 마라. 피지컬 100 방구석 혼수충들 등장. 당겨충. 밀어충. 아. 넷플릭스에는 댓글 달고 이런 것도 없잖아. 근데 누누TV는 이렇게 유쾌한 분위기로 해버리니까. 뭔가 OTT 서비스를 뛰어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버리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 수 있게끔 해놔버렸잖아. 아 참. 게이와 레즈의 차이점? 코트야. 시오비어. 방금 나랑 지은 이은 똑같이 생겨서 놀랬네.
이슈 중인 남녀 여행 비용 부담. 아이 뭐야. 그만 봅시다.